안녕하세요, 포리입니다. 시즌 16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떴네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기도 테마사 고스트들, 그랜델, 김연남매, 망태아라범, 세운기가 드디어 나오네요. 특히 김연남매가 S등급인 거 보면 상당히 셀 것 같은데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다음 눈에 띄는 게 시즌 패스 플러스 등급.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광고 없어지고 매일 프리미엄 토큰 한 개 주고 패스 120단계 도달하면 획득한 스페셜 소울만큼 최대 500보석을 주는데, 여기서 누적된 보너스 보석은 다음 시즌 패스 구매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규 얼티밋 고스트, 얼티밋 요아임 등장. 뭔가 제 생각엔 기존 요아임이 데미지 센 대신 마나 3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얼티밋 요아임은 반대로 상대방의 마나를 3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뱀파이어 고성 특성 추가. 특성들 대규모로 사냥하고 그만큼 보스들도 강해진다고 하는데, 아래는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특성들이고요. 자세한 건 공지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장비 뽑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기 중에서는 끝없는 빙결, 요게 제일 많이 나왔고, 크라운 중에서는 왕의 멸류관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이 특수능력 자체가 사망시 가틀라인의 랜덤한 적 한 마리한테 1.2초 동안 세뇌를 시켜주거든요. 순수하게 세뇌 능력을 가진 고스트가 5마리가 있거든요. 얼티밋 구미호, 그 다음에 토이마스터, 이드라, 사이런스 하피, 감명기까지. 저한테는 왕의 멸류관이 3개 있으니까 얼티밋 골드 이무기한테 하나 착용해주고, 두 번째는 얼지구, 마지막은 얼티밋 헤론한테 씌워줘가지고 랭겜에서도 이 강력한 세뇌덱이 먹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캐주얼보다는 랭겜이 훨씬 빡세거든요. 이 단순 세뇌만 내가지고는 이기기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겠죠. 먼저 샥샥이 감명기부터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얼지구. 아,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오 바로 일단 세뇌시켜주고, 아 청룡 났네. 청룡이 나와버렸어. 부활한 시험 막아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그 다음에 자 가지마. 오케이, 바꿔주고 때려. 요거 기도식 회복. 자, 여기에다가 감명기 소환해주고, 가자. 그 다음 여기에 열심히 이무기. 좋아. 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요쪽에 보내주고, 또 합체 귀신은 오로지 그냥 이것만 보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밀어 터뜨려. 와, 야, 랭겜에 먹힌다 이거. 상대방이 얼티밋 샌드맨이랑 그 다음에 얼티밋 이드라, 얼티밋 구미호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아,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파란 시온도 쓰고 싶은데 감명기만 일단 쓰고. 이거 이드라 제발 서로 싸워. 그래, 맞짱 떠. 그냥 잡아 서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사이런 사피로 싸워. 그래, 좋았어. 얼티밋 가루다 일단 잡아주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일단 감명기 잘 싸워주고 있고, 토이마스터 제발 버텨줘. 오케이, 감명기 잘하고 있어. 아, 지금 밀리고 있긴 한데 아직 몰라. 버텨보자 한번. 야, 옮겨 빨리. 좋아. 이거 건충 제발. 자, 가자. 감명기 부대. 야, 이거 낙뢰 쓰고, 그 다음에 또 보내. 그 다음 얼팀 골드. 야, 이거 손에 두고 바꿔. 세네 가. 계속. 제발. 이게 바로 세뇌덱이다. 제발. 아, 제발. 나도 얼티밋 구미호 있다고. 얼티밋 구미호 지금 써주고 소방. 아,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뭐야 이거. 이게 세뇌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안돼, 토이마스터 잡어. 지금 타워 서로 하나씩 남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붕괴진주 요소를 국민한테 써주고, 그 다음에 얼티밋 골드 이무기 이쪽에. 됐어 됐어 됐어. 그 다음에 감명기 보내. 자, 낙내를 누구한테 들었냐? 사보 제발 스네 빨리. 야, 요거 얼티밋 헤론 뛰어. 야, 이거 랭캠 진짜 빡세다. 야, 이거 이기나? 오, 이겼어 이겼어 이거. 오랜만에 강림이 한번 써보자. 일단 상대방이 저보다 트로피 300 넣었거든요. 일단 감명기 좀 아꼈다가 토이마스터 먼저 보내주고. 아, 부활한 시로 나오네 또. 야, 일단 딸기 때려주고. 됐어, 바꿔. 아, 너무 세다. 야, 부활한 시로는 너무 세. 이거 잠깐만, 못 버티나? 아, 이거 안되겠다. 얼지국을 먼저 파워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감명기. 아, 얼티밋 샌드맨 저거 어떻게 잡지? 일단 이쪽에 얼티밋 골드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아, 타워 이쪽 한쪽만 막아야겠다. 너무 위험한데 지금. 여기 두 개. 됐어, 추신의 불. 아, 잡혔네. 아,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그래, 오지마. 잡어 잡어 잡어. 쌌다 끌어. 그 다음에 이드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얼티밋 헤론까지 한번 잡아보자. 오케이, 쌌다. 지금 잡아주고 있고, 지금 지고 있긴 한데. 아, 제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잡어. 오케이, 한 마리 더. 자, 멀리서. 야, 이거 김장나무. 아, 감명기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봉칼로 일단 끌어. 뒤쪽으로 끌고, 그 다음에 얼지구. 됐어 됐어 됐어. 터 하나만 터뜨리자. 됐어. 그 다음에 환만기 옮겨. 그래 그래, 아직까지 괜찮아. 자, 타워 지금 1대1. 아, 잠깐만, 이거 골드로 버텨 버텨 버텨. 오케이, 자, 저 청룡만 잡자. 잡아 잡아 제발. 잡았어? 아이, 못 잡았네. 잡아. 자, 이거 이드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 보자. 자, 지금 이드라 바꿔주고. 오케이, 자, 체력 좀 채워주다가 봉칼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얼티밋 헤로네. 자, 마나 차면은 바로 그냥 얼티밋 구미호 때려. 겁나 때려. 오케이, 역전. 나이스.